아, 진짜. 새로운 취미로 볼링에 호기심이 생겼는데 이걸 취미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홈볼링도 가능한가요? 용기를 주세요. 가능하죠. 홈볼링은 좀 어렵지 않나요? 아니, 혼자라도 치고 아니면 두 개 레인은 그냥 혼자 쳐도 되고. 두 개 레인을 잡아놓고 혼자 아니, 친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인데 예. 두 A, B를 해놓고 그냥 혼자 다 치는 거지. 나 자신과의 대결. 그렇죠. 난 지금 A, 난 지금 B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한 번씩. 이중인격 볼링. 자, 오늘 게임이 왼손이 된다. 자, 오늘 게임이 왼손! 아, 왼손이셨네. 아, 예, 이런 거.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네. 괜찮아, 막 카드 토닥토닥토닥 그래줘. 주머니에서 왼손으로 카드 꺼낸다. 그러니까. 자, 그런 방법. 아이고, 웃겨. 게임 끝났으니까 악수! 천이에요. 자, 악수! 네. 왼손이 게임이 됐으니까 맥주 오른손이 사! 음료수 값은 오른손이 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볼링. 그 정도면 둘이 짠도 해라. 아, 맥주 두 잔 해가지고 짠! 원샷.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주인은 솔로인데 어디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 왔는지 그래도 기쁜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이런 게 자식 키우는 기쁨인가 싶어요. 그 강아지가 마치 자식 같은 분들은 이제 손잡은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부인 없는데 할아버지 됐다. 아, 난 부인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됐어. 아, 진짜. 아이, 누구야, 이거? 왼손 할아버지가 용돈 줘. 그럼 오른손 할머니냐고. 볼일 볼 때 변기에 앉아서 보는 남자가 1등 신랑감이라는 글을 듣고 앉아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점을 어떻게 뽐내죠? 앉아서의 장점을 뽐낼 방법. 지난번 제디상에 인증샷 남기라고 하신 분이 인증샷을 어떻게 남기죠? 엉덩이 자국을 보여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앉았을 때 눌린 자국을 보여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랑하는 방법 딱 하나 있다. 화장실 나올 때 절뚝거리면서 나와라. 자, 코에 침 묻히면서 나오지. 코에 침 묻히면서 다리 저려. 다리 저려. 어머 예, 코에 침 마르면서 저놈은 확실히 100%야. 위생상태 최고인 분이네요. 이런 느낌. 아니 뭐 이 정도죠 뭐. 네. 아 그래요. 에러.